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파장, 법무검찰 내부 기대대 우려라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후 법무부와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검찰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그의 수사력과 기획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한 후보자가 수사에 특화돼 있어 법무행정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외압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차장 검사는 범죄 수사와 무관한 외압을 잘 이겨내는 검사였다며 모든 걸 걸고 수사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외부 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한 후보자의 성향에 동조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 수사 제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사법농단 삼성그룹 수사를 할 때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사를 하지만 선을 넘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이 되면 이 점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어 검찰 수사도 한 후보자의 기조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 후보자가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주로 하면서 수사에만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주로 경제범죄 관련 수사를 했으나 제도를 위반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검수완박 강행의 한동훈 이상민으로 응수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응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인 측은 대선 직후 윤 당선인이 이미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점찍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수가 됐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격 인선에 대해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책임 장관을 실현하겠다고 한윤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통해 검수완박에 따른 부패완판을 행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맡기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쓸랍니다고 한 발언이 한 후보자 지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를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선 검수완박 무력화가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도 경찰청의 상급부처인 행안부에서 주요 수사에 대해 법무부와 소통할 개연성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충함고 서울대 법대 후배로 윤 당선인의 정치 참여 초기부터 힘을 보태온 인물인 이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 앉혔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모두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장군을 외쳤으나 법리를 잘 아는 윤 당선인이 멍군을 외친 격이라며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잘 벼려진 창이라면 학자 같은 이 전 부위원장은 단단한 방패 같은 스타일이라서 믿고 맡겼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협치가 불가능해지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은 지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정수석 필요 없다.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쌍두마차로 법무행정 장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정치인 배제를 공언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최측근 인사인 이상민 변호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중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주력한 더불어민주당은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았던 두 인물의 깜짝 등장으로 제대로 허를 찔렸다. 14일 법조계에선 윤 당선인의 전날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비상사태에 맞서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나름의 정치적 감각 발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며 거듭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검수완박 대응 차원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위시로 한 윤 당선인 측도 대선 직후부터 당선인이 이미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점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동훈이란 변칙복서의 등판은 민주당이 밀어붙일 검수완박에 따른 부패완판을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한 후보자와 함께 봐야 할 인선이다. 수사권 일부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윤 당선인이 경찰의 상급 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한 후보자 못지않게 신뢰하는 법조계 출신의 최측근 후배를 앉혔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당선인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다. 2019년부터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을 싱크탱크로 출범시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아왔고 이들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와 선대위 그리고 인수위로 줄줄이 진출해 일찍부터 숨겨진 실세로 주목받았다. 이런 그가 검경 수사체계 개편 시기에 경찰 조직을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관장함은 물론 정부 조직 개편과 선거관리 등의 실무를 도맡게 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언한 대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에 정치인을 배제했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의도를 무력화하고 향후 새 정부의 사법행정체계를 재정립할 관계부처 장관의 누구보다 신뢰하는 판검사 출신의 복심들을 앉힌 격이 됐다. 그것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내각의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속에 두고 법무치안행정과 검경사정라인을 총괄하게 된 셈이다. 당황한 민주당은 지명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복수심에 불타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는 것은 정치 보복을 실현할 대리자를 내세운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된다.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를 보고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말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